야, 제가 잠깐만 높게 돼. 이렇게 프로필 포토 촬영하는 걸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도 소품도 되게 다양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진짜 재밌었어요. 이렇게 머리를 터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이렇게 밸런스를 좀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한 씨. 마지막 날의 체력이니까 각오 한마디. 오늘 비가 오지만 상쾌하게 첫날 느낌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제가 니트를 입었는데 이게 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Showing the way, bitch, in the most better than in our brains.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무대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기본을 열심히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세 번 점프를 하고 시작합니다. 몸이 풀립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옷에 털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저기 바닥에 보시면 막 털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무 이런 거 하는데 계속 눈앞 털이 날아다녀. 여기 엄청 많아요. 아니 털 나오나요 혹시? 촬영이 끝나가고 있어요. 저는 90% 아직 한참 더 할 수 있습니다. 춤은 조금 튀어 돌고 돌아 처음 입은 걸로 픽 향수 체크하고 아무 말 끝내 빵 그림 먹었어요. 네, 되게 길다란 젤리가 있는데 국수 먹는 것처럼 이렇게 후루룩도 해보고 상어 모양 젤리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젤리 하나씩 끼워가지고 막 대롱대롱 나머지는 없이 별 볼일 날씨도 좋은데 잠깐 좀 거리가 약간 좀 화보 촬영하고 와가지고 오늘 화보 찍을 때도 진짜 정말 재밌었는데 얼마 안 남은 리버스 콘서트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4일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처음 봐요. 잠시 하고 써도 되는 거겠죠? 배운대요. 안녕하세요. 저 이한도 몇 번 받고 세산도 받고 재현도 받고 성호도 받고 운학도 받고 리우도 봤어요. 와 저희 팬분들께서 많이 와주셨다고. 저희 맨 앞에. 와 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은 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운학이 귀에 헤드셋을 씌워주기 위해서 핸드마이크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크를 든 채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모양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보니까 이 정도 시간이면 마이크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막 이렇게 넣고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안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동선상 어쩔 수 없이 카메라에 조금 담기더라고. 고백을 하러 가기 전에 일단 지금 제 마음가짐은 설레고 두근거리는 긴장되는 듯한 모습을 무대에서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역시 잘생겨서 그런지 정말 잘 나오네. 엔딩 때 원래 장미꽃을 안 썼는데 옷 사이에 이렇게 처음부터 숨겨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엔딩 때 깜짝 등장할 예정이에요. 예, 잘생겼다고 말하기도 입 아프다. 잠깐만! 이한이 잘생겼다 할 때 입 아프다 좀 깜짝 놀랐네. 어떻게 막 멤버들이랑 으쌰으쌰 해서 이렇게 데뷔를 해서 팬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가수라는 목표를 뒀던 이유가 서로 감정을 거리낌 없이 공유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벌써부터 저로 인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웰컴 투컴 투컴. 안녕하세요.